뭐야, 시골 동네다 보니까 다 강아지들이 그냥. 나도 말 좀 하자. 나도 말 좀 할게. 자, 여러분, 20년씩 5만 킬로 아직 주행 안 한 1톤 여검도 넘버 달려있는 차량입니다. 자, 요거 충남 태안에서 두 번째 차량 여기까지 매입하고. 자, 여러분, 충남 태안 도착했습니다. 네, 이 차 봤죠? 네. 자,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20년식 차량이고요. 아직 5만 킬로를 주행하지 못했습니다. 오, 깜짝이야. 응? 뭐야, 시골 동네다 보니까 다 강아지들이 그냥. 나도 말 좀 하자. 나도 말 좀 할게. 간단하게 외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. 외관 상태는 디젤 트럭 스티커. 운전 구매하시는 분이요? 아, 집에 계속 계실 건가요? 네, 제가 탁송을 불러놨거든요. 아무래도 외진 곳이라서 탁송이 빨리 오진 않을 것 같아요. 제가 탁송 기사님 잡히면 전화번호 남겨놓을 테니까 그때 차만 인계정원 부탁드릴게요. 예, 알겠습니다. 일단 탁송 기사 오면 차만 잘 전달해주세요. 네. 자, 여러분, 20년식 5만 킬로 아직 주행 안 한 1톤 여검도 넘버 달려있는 차량입니다. 자, 요거 충남 태안에서 두 번째 차량 여기까지 매입하고. 자, 그냥 어디? 세종. 자, 세종 넘어가서 다시 그 차량도 한번 매입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바로 세종으로 바로 출발! 고고! 이렇게 처음 시작하실 때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엔진 미션 아주 되게 양호한 상태로 보여지고요. 사고도 없습니다.